샤먼 보고 무당벌레 씬 넘버 12 제작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작품은 카메라 한대 갖고 찍었습니다. 이 이상한 도둑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나쁜 도둑의 시점에서 이제 이상한 도둑을 이제 보는데, 농이 하나 더 있잖아, 장롱. 이불을 꺼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감고, 콩콩 뛰는 장면인데, 둘둘 감아가지고, 이제 콩콩 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이상한 도둑은 어린 시절, 이제 엄마와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심리 상태가. 애벌레화가 됐다. 그래서 신화를 썼을 때, 장롱 속에서 얇은 이불을 끄집어내서 바닥에 피고, 그다음에 그거를 몸에 둘둘 감고.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표피를 벗기 전에 애벌레 상태잖아요. 어린 시절, 엄마와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이상한 도둑의 심리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불을 감싸고 애벌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했던 그 시간으로, 그 세월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쓰시거나 연출을 하실 때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애벌레가 돼서 옛날로, 무당벌레가 되기 전에 엄마의 품에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콩, 콩, 감고, 한편으로는 반대쪽 농에서는 이제 나쁜 도둑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 이상한 도둑이 이제 집주인인 줄 알고 숨어 있고. 제가 바라보는 쪽에 오른쪽에서는 나쁜 도둑이 숨어 있고, 왼쪽에서는 이상한 도둑이 이불을 감고 애벌레, 어린 시절 돌아가고 싶어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로켓을 처음 빌렸을 때이 장롱이 이 집에 이제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 장롱을 사지 않아서 제작비를 좀 줄일 수 있었다는 거. 이상한 도둑이 외면적인 어떤 심리적인 행동에 대한 대사를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 뭐하고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놀았는데. 엄마하고 숨바꼭질 하면서 놀았다.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하게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상한 도둑한테는 내면적인 심리 상태가 엄마를 찾으러 돌아왔다가 엄마가 없어요. 이제 찾다 안 되니까 옆에 이제 장롱에서 이불을 발견하고, 이불에서 감싸서 자기가 이제 애벌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이때 심리 상태는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어린 아이처럼 엄마하고 숨바꼭질하고 놀았는데 울면서 서름을 토해내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이코 같은 착한 도둑이 이 골목을 지나가다가 어떤 음성, 뭐 이상한 도둑이 엄마 이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에요. 뭔가가 이제 끌리는 거죠. 착한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돈을 훔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착한 도둑은 또 캐릭터 자체가 스릴과 쾌락을 즐기는 캐릭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러면 집주인이 있으면은 막 숨어서 몰래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들을 즐겨요. 착한 도둑의 등장으로 이제 씬 넘버 12 제작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착한 도둑 자체는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관객한테 귀엽고 어리버리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 영화 속에서 제일 살벌한 놈이에요.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립의 후반부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귀엽고 뭐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제일 사이코 기질이고 제일 살벌한 놈, 저는 그렇게 창조를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씬 넘버 13까지는 이상한 도둑, 나쁜 도둑, 착한 도둑이 이제 한 집에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착한 도둑이 다음 강의 때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어떤 갈등들을 풀어가는 거, 그리고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다음 강의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샤먼 보고 무당벌레 씬 넘버 12 제작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냄새가 났는데.
꼭지라고 놀았는데.